특별한데 프리메이슨 음모론? 그런 관련된 곳에 떡밥이 잔뜩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다빈치 코드에도 나왔던데요. 로슬린 성당으로 갑니다. 예배를 보나? 우리 영어만 다른 거야? 한국말은 한국말 그것들아. You're not a student or anything. No. Okay. Dogs are not allowed in the chapel. I previously asked. Yeah, that's fine. That's. Yeah, I previously asked the team and then they said fine. It's okay. That's not a problem. That's super. That would be £9. Super. Including this one as well? No, I forgot to do it. Oh, it's okay. Guide book is £5, thank you. I have cash as well. Yeah. Well, that would save me having to. I normally do it all day, but I didn't start work till 12 o'clock today, and that just totally throws you for the day.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자리가 없나 봐. Yeah, you. 여기 바이 Earl of Roslyn 어서 이렇게 나갔더니 지금 로슬린 백장님 소유인가봐요. 그분이 쓰셨다네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쁘다 바깥에서. 아니 왜 이렇게 이뻐? 안에 안 된대요. 안에는 보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꼭 바탕에 그 뭐냐 합성해 놓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걸로 깔아 놓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자. 별이 꺼지시니까 더 합성 같아.
그래서 온갖 음모론의 성지인 로슬린 캐슬에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세히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에는 촬영이 안 된다 그래서요. 아쉽지만 이렇게 바깥을 보여드리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세기 정도에 윌리엄 싱클레어? 세인트클레어인데 거의 뭐 프랑스 쪽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생클레어인데 그 기사가 이제 지은 곳이라 그래요. 어? 별이 놀고 싶어? 알았어 가. 어머머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고 엉덩이만 이렇게 화면에 엉덩이만 나오는 거 알아 별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책 다빈치 코드에도 나오는 곳이죠. 이제 성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떡밥을 본 곳인데 사실 그게 다빈치 코드에서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성당에 그런 떡밥이 무지 많았대요. 왜냐면 여기 지은 그 생클레어라는 사람이 이제 템플기사단 소속이었다나 뭐 어쨌다나 뭐 근데 이게 찾아보니까 좀 달라요. 그냥 친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 딸을 그쪽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킬 정도 로 이제 그 세력을 원했던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템플기사단에 되게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좀 말이 되게 다 달라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떡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안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성배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예수님 두개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좀 별 희한한 그런 온갖 눈물과 떡밥들이 모여있는 그런 성당이에요. 이제 이게 그 성당이 너무 화려하고 이쁘다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그 루슬린 성당 자체가 막 그렇게 뭐 엄청 역사적으로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성당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쁘다 보니까 좀 그 영국의 온갖 작가들과 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영감을 얻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빅토리아 여왕까지 여기 와가지고 오 이뻐 하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떡밥의 요인들 중 또 하나가 그 프리스메이슨의 전신이라고 이제 의심이 되는 그런 석공 조합 이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막 엄청난 그 비밀을 여기다 숨겨놨다 하면서 떡밥의 요소들이 되게 많은 성당입니다. 하여간 아 진짜 너무너무 아쉬워요. 안에를 못 찍는다는 게 왜냐면 안에가 훨씬 더 화려하거든요. 좀 더 기름이 잘 돼서 그런 건 몰라도 아 안에가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그건 못 찍네. 아쉬우니까 바깥으로 다시 한번. 너무하지 않나? 왜 나 가는 데마다 다. 성이 저 안으로 들어가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사해서 못 갑니다. 저기는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혼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이 오래돼 보이는 요 벤치까지 오는 걸로 만족을 할게요. 성은 보이지도 않네. 그래도 로슬린 캐슬 성당 안쪽을 가본 느낌은 대체 왜 여기가 그렇게 프리메이슨 떡밥이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안에가 진짜 화려해가지고 그 창틀 하나, 구조물 하나, 기둥 하나 그런 데다 다 세밀하게 조각을 해놨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경외한 나머지 이제 그 조각 하나하나에서 좀 의미를 무지하게 찾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솔직히 너무 화려해서 성당이라기보다는 되게 거대한 건축물로 만든 꽃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냐 심볼들도 꽤 봤는데 악마가 그려진 곳도 있었고 그 성당을 지은 그 윌리엄 싱클레어에 관한 그런 조각들이 있는 것도 있었고 이제 여기가 스코틀랜드다 보니까 더 브레이브 하트 브루스를 상징하는 뭐 그런 조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딱히 프리메이슨이나 템플 기사단 관련된 그런 조각들만이 아니라 진짜 별 이상한 그 되게 자잘한 뭐 그런 조각들까지 다 있어요. 뭔가 성경 문구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성당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 여기 교구들에서 영주랑
가족들 정도만, 그리고 가신들 정도만 이렇게 딱 가서 예배 보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 그리고 웃긴 게 여기 성당 주인들도 자기 성당이 그런 온갖 음모론의 성지라는 걸 아는지 좀 구석구석에다가 그런 관련된 이상한 설명들도 좀 써놨어. 오히려 그 떡밥을 부추기는 듯한. 그리고 이제 지하로 가면은 지하가 막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성당 되게 조그만 거 그냥 좀 돌다 보면 바로 지하 들어가는 문이 보이는데,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가 그 워크샵 같은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석공들이 이제 40년 동안 저거 짓는데 40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으면서 좀 그 작업도 미리 해보고 도안도 그려보고 하는. 근데 이제 그게 다빈치 코드에서는 성배의 떡밥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나오죠. 그래서 아 진짜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은 그 성당이 크지는 않아도 그런 조각조각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뭐 그래도 인터넷에 찾으면 요새는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이걸로 저희 오늘 로슬린 여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인데, 그 안내를 못 찍게 하는 거는 이 다 찍어가지고 막 뭐라 그래야 돼, 그 좀 저 같은 그 이상 유튜버 애들한테까지 그 이렇게 문양을 분석을 당하면은 그 음모론이 좀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여긴 음모론으로 장사하는 곳이니까. 농담이고요. 로슬린 채플 하나만으로도 정말 너무 재밌게 잘 본 하루였어요. 앵크 귀여워. 앵크 귀여워. 요새 요거 챌린지던데. 이렇게 그 귀 이렇게 만져가지고 뭐 성진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뭐 그런 거라던데. 그런 거야, 베라? 응? 아, 그리고 참고로 별이한테 호를 붙여줬어요. 동물, 그 강아지들한테 먹을 거 이름을 붙여주면은 좀 훨씬 오래 산다고 뭐 그런 말을 그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은 이미 별이니까 호를 붙여주자 하고 생각해서 호가 별이씨, 아이 팝콘 별이가 되었습니다. 팝콘 별이씨, 팝콘 별이. 그것도 캐러멜 팝콘입니다. 갈색이니까. 그러면 저희는 여기 오늘 나들이 마치고, 아 집에서 너무 멀리 나왔어요. 이제 또 돌아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그래서 빨리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소 짧지만, 아 전 솔직히 그 안에 그 문장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좀 수다를 좀 떨려 그랬죠. 근데 그게 안 되네. 그래도 재밌었으니까 그걸 하면 됐죠 뭐. 그러면 또 다음에 찾아올게요.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예리 풀뿌드 깍.